테리 언니 비기 콘텐츠로 돌아왔는데요. 오늘의 게스트가 또 있는데 바로 게스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. 테리 친구 김현중이라고 합니다. 두 분 동갑이세요? 동갑이에요. 뻥이고 제가 누나예요. 제가 근데 누나 같지 않아서 말을 로키로 했어요. 테리. 테리. 네, 벚꽃도 피고 날씨도 따뜻한 봄이 왔는데요. 오늘 게스트 현중이랑 자라 봄 신상으로 커플룩 세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회장님이 미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인가요? 첫 번째 미션은 베이지 컬러로 한 톤온톤 시밀러룩입니다. 여기서 고르는 게 제가 항상 테리는 치마가 잘 어울린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제 원픽은 치마로. 치마에다가 2023 트렌드로 저는 아직 크롭이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치마에 크롭 자켓을 고르겠습니다. 안에는 그냥 속옷인가요? 안에는 원래 아무것도 안 입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또 예의가 있으니까 이너를 하나 고르겠습니다. 근데 오늘도 안 입었거든요. 좀 섹시한 걸 좋아해가지고. 짠, 이렇게 서로 골라놓았는데. 짠. 갈아입고 와볼까? 갈아입고 오세요. 짠. 짠. 첫 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. 우리 잘 어울리죠? 네? 너무 잘. 와, 근육 무슨 일이야? 니트 입었는데 여기 근육이. 아니 무슨 일이야? 테리한테 잘 어울릴 만한 걸로 일단 첫 번째를 입혀봤는데 제 예상대로 너무 잘 어울려서 아주 만족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저는 테리가 치마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베이지에 맞는 치마를 맞췄고 그에 맞는 베이지 자켓 그리고 신발을 화이트로 힘을 줘봤습니다. 제가 생각한 거대로 너무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알다시피 요정처럼 예쁘고 잘 어울린다. 우와 감사하다. 크롭티를 입혔는데 제가 여자분들 크롭을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과연 테리가 크롭티를 예쁘고 섹시하게 소화를 잘할까 고민을 했지만 역시나 너무 소화를 잘해줬고 신발이랑 가방을 색을 맞춰서 포인트를 줬습니다. 테리님 10점 만점에. 저 10점이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저는 이제 베이지 룩으로 떠올렸을 때 뭔가 그 베이지 니트에 박시하게 입어서 약간 너든한 느낌으로 봄에 어울리게 코디를 하고 싶었는데 너든함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글래머남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너무 잘 어울리고 현중이가 좀 약간 뽀얀 편이에요. 피부가 하얀 편이에요. 그래서 뭔가 이 베이지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난 내가 너든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성격은 너든함이지. 근데 이제 근육이 아니라는 거지. 아니지? 그 다음에 니트에다가 카고 팬츠를 코디를 했는데 약간 베이지에 어울리는 아이보리 컬러로 한번 매치를 해봤고 신발도 베이지 컬러랑 잘 어울리는 된장 코스 느낌으로 한번 골라봤어요.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진짜? 너무 만족합니다. 10점 만점에 10점. 어떤 아이템이 제일 마음인지 한 번씩 골라볼까요? 저는 카고 팬츠. 근데 모든 브랜드들이 요즘 카고 팬츠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색도 너무 예쁘게 빠지고 저한테 너무 잘 어울려서 카고 팬츠 1등. 저는 현중이가 좋아하는 스커트? 아니 뭔가 이 스커트가 되게 예뻐요. 디테일도 다 예쁘고 이 느낌도 좋아요. 스웨이드 재질. 자 이제 두 번째 미션으로 갈아입을 건데요. 두 번째 미션 뭐죠? 2030 트렌드로 청청이 보이잖아요. 그래서 봄 청청 커플룩으로 한번 골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테리가 잘 어울릴 만한 청청 패션을 골랐습니다. 저도 현중이가 잘 어울릴 만한 청청 패션을 골라왔어요. 저 이렇게 생지 데님 셋업으로 안에 흰 티를 딱 입은 남자 너무 제 이름 거거든요. 전 여자분들이 밝은 청청 입는 거 될 거예요. 한번 갈아입고 와볼게요. 이상형은 아니고 이상형 룩이다. 그래서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. 아니 근데 이제 너무 잘 어울리니까 잘 어울리는 게 이상형인데 너무 잘 어울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전에는 똑같은 옷으로 커플룩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데님이지만 너무 똑같은 데님이 아닌 살짝 시밀러룩? 그런 느낌으로 데님을 입는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희도 입어봤는데 잘 어울리는데? 저는 사실 안에 티를 입히고 싶진 않았지만 테리가 너무 부끄럽다고 해서 티로 가렸습니다. 감사하다.
티 위에 데님탑을 입혀서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한번 오픈했어요. 바지는 힙하게 와이드 팬츠로 너무 예뻐가지? 근데 청이는 확실히 흰색 신발이 예쁜 것 같아. 네? 예뻐요. 저는 당연히 10점이죠. 이 착장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뭐야? 다 마음에 드는데 데님탑 팬츠가 너무 예뻐. 팬츠가 진짜 잘 어울린다. 이게 되게 길이도 길게 나와서 이렇게 굽이 높은 운동화에 가려서 신으니까 맞아, 맞아.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이고 로우예요 이게 바지가. 내려입는 그런 바지인데 그냥 어디에 코디해도 다 예쁠 것 같아요. 크롭에 입어도 예쁘겠다. 저는 현중이 데님 룩을 고르다가 이 생지 셋업을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바로 그냥 고민 없이 이 셋업으로 골랐고 화이트 티셔츠를 이렇게 깔끔하게 입혀줬어요. 그리고 이 티에 맞춰서 화이트 신발로. 너무 이쁜데? 깔끔하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포켓이 약간 히든으로 되어 있어요. 그냥 뭔가 없으면 심심해 보일 수 있는데 여러 개 있어서 조금 더 안 심심하고 예쁜 것 같아요. 이대로 바로 갖고 자면 되겠네. 그러니까. 제가 오늘 이 착장 사기로 했습니다. 이 바지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. 다리가 너무 길어 보여서 10점 만점에 9.5점을 줄 거예요. 왜냐면 안에 단추가 5개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소변이 마려울 때 살짝의 불편함이 있다 빼고는 바지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. 그럼 이제 다음 세 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올 건데요. 세 번째 룩 미션이 무엇이죠? 세 번째는 벚꽃 보러 가는 풋풋한 데이트 룩. 약간 대학생 룩 이런 건가? 저는 태어나서 여자랑 벚꽃을 보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벚꽃을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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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데 여자친구랑 가는 게 제 소소한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. 한번 골라보겠습니다. 네. 자, 한번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짠! 마지막 착장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. 오, 20살 같은데? 얼굴은 20살은 아니지만 옷이라도 20살이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. 일단 상의는 시스루인데 헤레의 은은한 섹시함을 보여줄 수 있게 코디를 했고 근데 예쁘네. 제가 옆을 못 보겠어요. 좋은데 못 보겠다 약간 이런 설렘. 바지는 테리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타고 팬츠 와이드로 했습니다. 색깔이 되게 잘 어울려. 그러니까 베이지 색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테리가 신발은 안 꾸민 듯 하지만 굽에 디테일을 줘가지고 예쁘게 신을 수 있게 테리가 약간 굽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. 가방도 베이지 포인트로 줬습니다. 아,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일단 이 색깔 자체도 너무 매치를 너무 예쁘게 잘 해줬고요. 그 다음에 굽 높은 걸 좋아하는데 굽이 높으면서 편해야 되거든요. 높고 편해요.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.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템은 이 니트가 예쁜 것 같아요.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예쁘고 이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현중이 룩이랑 살짝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예쁜 것 같아요. 저에게 부족한 섹시미를 또 이렇게 주신 감사하다. 저는 아까 현중이가 벚꽃놀이를 한 번도 여자친구랑 안 가봤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자친구 생기면 처음 간 느낌으로 새내기 느낌으로 20살 느낌으로 이렇게 귀염뽀짝하게 이렇게 코디를 해봤는데요. 벚꽃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이 하늘색이 너무 예뻐서 이걸 선택했고요. 그다음에 현중이 피부색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. 뒤에 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또 포인트가 있어요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내가 사고 싶어. 또 비슷한 톤으로 데님을 코디했고 안에 뭐 그냥 티를 입어도 되긴 하지만 조금 더 귀여움을 강조하기 위해 예쁜 후드티까지 코디를 해봤습니다. 입기 전에는 10점 만점 중 한 3, 4점이었어요. 왜냐면 너가 입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맞아요. 근데 입고 나니까 괜찮다. 이 패션도 되게 괜찮다. 자켓이 엄청 마음에 들어요. 이런 자켓 아예 안 입었었는데 입어보니 너무 이쁘고 일단 전 색이 너무 예뻐요. 밝고 되게 따뜻하고 봄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데이트할 때 남친룩으로 너무 만점입니다. 여자친구 생기면 이런 거 꼭 입어야 되겠다. 생기기만 해라. 그래서 점수는요? 아빠 3, 4점이었어요. 3점이라고? 아 3점이지만 입은 결과 10점 만점 10점이다. 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테리의 언니피디 룩북을 자라봄 신상 룩으로 코디를 해봤는데요. 오늘 어땠어요?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테리가 생각보다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저하고 잘 어울리는 옷을 매칭을 너무 잘해줘서 패션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배우고 테리랑 좋은 추억을 쌓은 것 같습니다. 오늘 현중이가 저를 코디해준 것 중에 베스트를 뭐 뽑아보자면 현중이랑 데이트를 할 때는 첫 번째 셋업이 뭔가 저랑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것도 예뻤지만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. 너는? 저는 제 평소 입는 스타일 플러스 테리가 보는 시선 합해서 두 번째 룩이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고 예뻤던 것 같아요. 모든 분들이 되게 같이 공유하면서 소화할 수 있는 룩인 것 같아요. 오늘 현중이랑 이렇게 룩북을
옷을 찍어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탈코들 코디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데이트 룩을 갈 때 이 영상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예쁜 봄 신상이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저희 코디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쁜 룩북으로 찾아뵐게요. 탈코들 안녕. 안녕.